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3장, 리비도를 승화하다. 3-5. 우리는 프로이트가 말한 승화의 의미를 더 확장함으로써 아름다움이 인간 고유의 생명력을 표출할 수 있게 한다는 위와 같은 견해에 다다랐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견해를 바탕으로 프로이트가 모든 것을 성적인 것으로 환원해서 인간의 모습을 충동에 사로잡힌 백치로 묘사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오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정수를 호도할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충동은 이 승화 능력을 통해 동물의 본능과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하나같이 도착이 있는데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착은 변태 성욕과 엄연히 다르다. 도착은 자연적 대상으로 향하던 충동이 방향을 전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도착 자체가 일종의 승화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공격적, 성적 충동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여느 짐승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단순한 형상, 아름다운 형상으로 충동을 충족하는 행태도 다른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프로이트는 조각이나 문학은 물론이요, 특히 회화의 형식에 민감했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음악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여러 차례 고백했다. 예를 들어 그는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노래를 고작 괜찮다고 평하는가 하면 이 오페라를 듣고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어쩌면 프로이트의 이런 무감각은 음악이 불러올지 모를 극렬한 혼란에 대한 방어 기제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를 뒤흔드는 강렬한 음악적 감동에 접근하는데 프로이트의 승화 개념을 적용해 볼수 있을 것이다. 사고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이런 시도는 그 자체로 철학적 행위다. 이제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자. 자연물의 형태 혹은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에 압도될 때도 우리는 리비도 차원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프로이트는 당연히 이 가정을 증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감상자가 회화의 형태를 통해 리비도를 승화할 수 있는 것은 화가가 직접 그 형태에 자신의 리비도를 투입했기 때문이며, 게다가 인간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충동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화가는 예술적 아름다움을 통해 타인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다. 아름다움은 다리처럼 사람들을 이어준다. 아름다움은 똑같은 불만, 똑같은 승화 욕구에 시달리는 문명화된 동물들을 서로 이어주는 무너지기 쉬우면서도 경이로운 다리와 같다. 사랑도 문화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산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모나리자를 보며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동을 경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자연의 형상이 우리를 그토록 깊이 감동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로이트의 주장과 달리 자연의 형태도 리비도를 충족한다고 상상할 수는 없을까? 그 형태가 어른이 된 우리 안에 여전히 현존하는 인간의 새끼를 일깨우는 것은 아닐까? 언어를 습득하기 전 아이에게 세계는 오로지 형상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요람에 누워 있거나 어른 품에 안겨 있었을 테고, 세계는 우리 주위의 시종일관 변모하는 수수께끼 같은 형상들로 펼쳐졌으리라. 그런데 유아기는 가장 강력한 억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인간이 되어가는 시기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생후 최초의 몇달 동안 금지된 충동을 철저히 억압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문명의 금기를 내면화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 내면의 가장 깊은 저층을 이루던 리비도가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형태에 부착되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가슴이나 입의 형태뿐 아니라 천장 혹은 요람의 장식, 대롱거리는 모빌 장난감, 반쯤 열린 문틈으로 갑자기 들어온 햇살이 그려놓은 형태들도 우리가 평생 그 형태를 되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닐까? 눈 덮인 골짜기의 아름다움에 매혹될 때 특정한 체형 혹은 특정한 신체 부위의 아름다움에 강박적으로 집착할 때 우리는 거듭해서 우리가 경험한 최초 세계, 최초 형태의 흔적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불러일으키는 리비도의 투사는 더욱 직접적이라고 할수 있다. 굳이 승화를 말할 것도 없이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리비도를 집중했던 최초의 형태를 간단히 상기시킬 테니 말이다. 하지만 프로이트 이후 모든 논쟁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름다움에서, 더 정확하게는 승화에서 인류의 모든 악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야 마땅하다. 억압된 공격적 충동이 모두 승화된다면 억압된 것이 원초적인 형태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 테고 문명화된 동물의 불만은 해소될 것이다. 그것은 문명 속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으로 승화를 제시하기에 이르렀을 때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는 1930년대의 인종주의, 즉, 반유대주의라는 증오가 격발하는 상황을 목도하며 자신의 견해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결코 정신주의적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앞서 말한 승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도 단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반면, 문명 속의 불만이야말로 구조적이라는 것을 프로이트는 잘 알고 있었다. 아름다움을 문명화된 동물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압박에 대한 치료제로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리라. 모차르트와 릴리를 좋아하는 유미주의자 나치들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만 봐도 승화의 한계는 명백하다. 저녁에 연주회장에서 미적 감동을 느끼며 억압된 공격성을 승화하고 이튿날 아침에 무고한 아이들을 사형장으로 보내면서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억압된 공격성을 일깨우는 미적 감동이야말로 위험한 것인지도 모른다. 일깨워진 공격성은 승화될 수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정화라는 말이 인종 청소의 뜻으로 쓰인 적도 있지 않았던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결정짓지 못한다. 설령 미적 쾌락을 느끼는 순간에 승화가 일어나도 그것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문명 속의 불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본능적인 충동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억압해야 하는 동물은 이 세상에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미적 쾌락이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일 것이다. 미적 쾌락의 순간은 우리가 마치 운명적인 인간 조건에서 잠시 벗어난 것처럼 항시적인 불만 상태에 찾아오는 짧은 휴지와 같다. 우리는 앞서 이 순간이 지속하지는 않지만 영원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영원은 불멸과 다르다. 불멸이란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불멸은 끝없이 시간 속에 머물며 무한정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영원은 시간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미적 쾌락을 느낄 때 우리는 영원한 무언가에 다다른 듯한 느낌, 시간을 초월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 결국 순간의 강렬함이 영원성을 띠게 된 것이다. 즉, 이 순간은 너무도 강렬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반사회적 욕망을 억압하는 것도 점차 인간다워지고 문명화되는 것도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자신을 형성해가는 것도 삶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프로이트의 주장대로 우리가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찰나에 몇 년, 아니 몇십 년째 무의식의 밑바닥에서 충족되기만을 기다려온 억압된 충동을 승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적 쾌락의 순간에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듯한 인상, 내적 갈등이 해소된 듯한 인상을 받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비록 인상이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인상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마르크,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강박적인 바람둥이의 이름이다. 에게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마르크는 지금 퐁피두 센터 앞에 있는 생테스타슈 성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금 전 어떤 여자를 뒤따라가 실없는 농담을 걸어보았지만 그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가버리자 마르크는 조금 뻘쭘해졌다. 그는 몇 분 뒤에 또 다른 여자를 쫓아갔고 이번에는 곧장 몇 마디 건넸다. 실례지만 저와 커피 한잔 하실까요? 아니요, 그럴 시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몇 차례 미소도 주고받았다. 그녀는 다정함과 호기심이 어린 목소리로 길에서 처음 본 여자한테 자주 접근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같던 순간에 그녀는 떠나버렸다. 마르크는 자신이 성당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장중한 오르간 연주와 함께 성가대의 합창이 가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그는 슬그머니 걸어가 긴 나무 의자에 앉는다. 오르간 연주는 그에게 비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성가대 합창은 훨씬 경쾌한 느낌이 든다. 바이올린 소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듯하다. 그는 두 눈을 감는다. 조금 전까지 사나운 충동의 포로가 되어 거리를 활보하던 그는 갑자기 강렬한 감동에 사로잡혀 정신이 고양된다. 번번이 달아나는 만족을 찾아 부질없이 헤매던 그의 마음 속에 뜻하지 않은 만족감이 차오른다. 자, 이건 역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다. 찾지 않을 때야 비로소 찾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